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시는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서 업로드 한 적이 있죠. 바로 원더 아트 프로덕션 WAP입니다. WAP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유글 노군 걸스트? Anyway 이 곡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비트를 들어보니까 이거 오스쿠 바이브가 또 가득한 곡이었어요. 좀 요즘 듣기에는 흔치 않은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했는데, 구독자분께 가사를 해석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상상한 뮤직비디오의 어떤 의미와 가사가 좀 달라요. 가사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자들끼리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그런 거 같았어요. 왜 뭐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여자 사진 봤냐, 뭐 이 여자 너무 섹시하지 않냐, 아 뭐 이 여자 만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가사를 보면 한국의 SNS를 둘러싼 남녀관계 정서? 약간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뭐 가령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여자가 짐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운동하는 사진은 자신도 몸매가 자신이 있으니까 업로드를 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 사진에 뭐 댓글들도 남자들이 달리고, 이제 DM으로 뭐 너를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DM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남녀관계?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곡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예, 재밌는 곡이었어요. 저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오해를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야. 어쨌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야, 이런 바이브는 진짜 오랜만인데? 옛날에 푸지스 같은 트리오가 생각나. 여기 뿔 달린 캐릭터가 약간 악마의 유혹? 악마의 속삭임 그런 건가 봐. 약간 공부만 하다가 일탈을 꿈꾸는 남자의 어떤 심리? 그런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뭐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막 여자들과 함께 놀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충만한 날이 있잖아. 악마의 유혹이다, 악마의 유혹. 한국에서는 이런 캐릭터들을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음란마귀가 씌었다 그래요. 음란마귀, 음란한 귀신이 몸에 들어왔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올 법한 사진 포즈죠. 펑크 바이브가 느껴져서 듣기에 좋아. 오. 우리가 꿈꾸는 삶이잖아, 그쵸? 섹시한 여자를 태우고 스포츠카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거. 구찌 펜디 루이. 오. 야, 이거. 아, 나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아,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약간 그런 것 같아.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표현하는 장면? 되게 만화가 재밌다. 아, 이런 비트를 요즘 뭐 올드스쿨 바이브 가져오는 래퍼들이 있긴 있는데, 와, 이런 바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푸지스 생각나요. 막 로리닐 같은 가수가 노래 부르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악마를 보내버렸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나 어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시험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그러니까 다 목표가 있고 수많은 공부를 하고 해도 그런 곳에 합격할까 말까인데,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길거리나 어디를 가다 보면 유혹하는 것들이 많잖아. 공부를 못하게끔, 나태하게 만들게끔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 감정이 들어요. 아, 나 오늘 유튜브 영상 솔직히 편집하기 좀 싫은데? 그냥 어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특히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뒤에 토요일을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디 놀러를 갔어, 여행을 갔어, 맥북 들고 가서 파이널 컷 키고 편집하고 놀았어. 근데 사실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유혹은 계속 들어오니까, 뭐 술 먹자, 어디 놀자, 이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에 힘들어요. 구독자분이 알려주신 가사를 이렇게 보면 재미있는 사람 심리가 좀 반영된 곡인 것 같아. 특히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더 유혹이 많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